안녕하십니까. 윤현준 시장의 뉴스 플러스. 어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어제 서울은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 뭐, 아무튼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첩이 동물원에 가면 찾는 새는? 공작새. 이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예.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뉴스 플러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아, 안 좋은 뉴스네요. 예, 모기지 판매에 대한 레이 화이트 전문가 에이전트. 증가하는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럭셔리 에이전시 레이 화이트 레뮤에라는 현재 시장의 위기에 처한 끝을 점유하는 한 에이전트와 함께 증가하는 모기지 판매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레뮤에라 로드 에이전시의 리드 에이전트 체리 킹고는 새로운 린 및 린필드 주택이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지만 더 어려운 판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집 판매를 통해 500채 이상을 이사한 킬고어는 증가하는 숫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그녀는 뉴린의 부동산을 9월 7일 모집 판매로 경매에 올렸습니다. 1960년대 4베드룸 방갈로는 교외의 1166스퀘어미터의 부지에 있는 혼합주택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그곳에 대해 130만 달러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금융기관 레스맥입니다. 뭐, 근데 여튼, 나온다. 예, 나온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이거 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아닌데 읽어 드린 거고. 일단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분명히 이게 모기지 세일이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제가 뭐 잘 가는 사무실도 이제 파이낸스 모기지 사무실 가면은 이미 문제는 되고 있어요. 막, 그래서 뭐 편지 보내고 그래요. 뭐 이게 좀, 그리고 이제 모기지 유예도 해줬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은행이 액션을 안 취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정부도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이게 거의 막차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제 느낌에는 내년부터 모기지세 엄청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봐봐. 지금 저것하고 지금 다 GV는 올려놨지. 세금 또 이빨 올려놨지. 집값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러면. 예. 그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야,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기록을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완만한 상승은 합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팍 떨어져요. 예. 기록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이런 기록이 지금 두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팍팍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게 빨리 대처를, 사람들이 오오 하다가 더 당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쪽은 제가 좀 잘 압니다. 유젠드가 지금 사람들이 보통 한정근 담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집이니까, 뭐, 집만 하나 날리면, 사업을 하다가도, 하면 뭐 사업만 날리면 된다는데 유지랜드는 무한근 담보입니다. 한정근 담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터졌을 때 변호사 찾아가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 잘 없습니다. 왜냐면 막장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나가는 사람들이 자 뭐 변호사를 찾아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쓰러지는데 유지랜드는 제가 아는데 무한근 담보입니다. 그래서 뭐냐? 집에서 문제가 되면 개인 신용 다 잡아요. 사업체에서 문제가 되면 개인 신용 다 잡습니다. 다 털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집 같은 경우를 모기지 대리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뭐 이게 골때리 뭐냐면 모기지 하면 진짜 박살나요. 예, 왜냐면 뭐 2밀리언짜리 집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융자가 뭐 이빨이 잡혀가지고 160만 불인데 160만 불 이하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내 원금 다 날라가지. 그리고 법정 비용이 있어요. 이게 모기지 판매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뭐 융자 없는 사람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면 빨리 액션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좀 어드바이즈 해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변호사 만나야 되고요. 예. 제가, 자꾸 카톡이 울려.
그래서 제가 그건 뭐 모르시는 분들 제가 전화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쪽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게 정말 빨리 대처하셔야 돼요. 이거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난 융자가 50%밖에 없으니까 넘어가면 뭐 건지겠지. 뭐 장난. 그냥 그리고 은행에서도 뭐냐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네가 해결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네 가면 알아요. 이게 어렵고 또 법정 비용 이런 들어가면 또 이게 또이또 뭐야 이거 닭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뭐 저야 뭐 어드바이저 중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언제 전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전문가 선수를 찾으셔. 저도 제가 볼땐 선수를 결과적으로 변호사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들이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어디지 그 약간 언더 컨트롤적인 상담을 못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같은 또 선수들이 또 잘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다 찾아가라 하니까 근데 변호사들은 알면서도 그런 언더 컨트롤 상담이 힘듭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 내가 변호사인데 손님 데려다 놓고 불법적인 일 얘기 막 해줘봐. 그럼 손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아, 좋아하지만 뒤돌아서 무슨 생각 하서 저 새끼 저 양아치 아니야? 이렇게 이럴 거 아니야. 그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친구들이. 뭐 저야 그냥 뭐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제가 얘기 좀, 아, 저 사람은 참 많은 걸 알고 있구나 하지만은 나도 또 변호사 명함 가지고 딱 얘기하면 저 얘기하다가 저 새끼 뒤에 가서 양아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는 사람도 회계사들하고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줘요. 예. 할 이유가 없어요, 걔들은. 예. 안 좋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예. 뭐, 저야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뭐, 내가 명함이 뭐,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닌데 뭐. 암튼, 뭐, 저를 여태 연락 안 하셔도 되고, 뭐, 제가, 크라이스트 쪽에서는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항상 물어볼 때 그러지. 자기 친구가 뭐, 얘기하면. 그럼 난 알지. 아, 친구는 뭐, 친구야. 본인이지. 얘기한, 듣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생각하고 얘기하면 이제, 알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몇 년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하여튼,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뒤집어 엎는 거 아니니까, 하고 변호사는 항상 찾아가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어드바이지 하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할 땐 변호사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32%의 중소기업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타이트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가 말했습니다. MYOB가 500개 중소기업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임금 인상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이 공석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 뻔한 거 아닌가? 사람이 없어. 지금 3점 몇 프로 지금 실업률인데, 응.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자리는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창의 실업률이 근데 힘들고. 제조업과 건설 및 무역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 포함하여 4분의 1의 일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17%만이 7월까지 1년 동안 수익이 증가했다고 반면 43%는 감소했다고 보겠습니다. 아, 하여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민을 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이민도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뭐 인플레이션 엄청 세지는데, 봐봐야, 지금 해봐야 오지도 않고. 저는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예. 빨리 받아야 돼요, 지금 이거. 300다 놓칩니다. 이러다가, 버스 떠나요. 지금 이거, 얘들 또한 지금 뭐 대통령 놀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미치겠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제. 이제는 막 이게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이게 우연치 않게 제가 뭐 유학을 하면서 제가 뉴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뉴스를 보는 걸 이제 한번 이게 매일 컨텐츠를 올려서 한번 이게 해봐야 되겠다 한 건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전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전에는 그냥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뭐 많이 폈구나. 뭐,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걸 뉴스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용감한 거야. 모르면 뭐 그렇구나, 뭐 그렇게 되는구나. 뭐난 내일이나 해야지. 뭐난 스시 팔면 스시나 빨리 말아서 팔아야지. 오늘 몇개 파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나도 뭐 저도 똑같지 뭐 이렇게 하고 보다 그렇구나. 뭐 내년에 유학생 몇 명을 려나 이러고 말았어. 근데 이게 이 뉴스를 제가 이제 하기가 나름 그래도 뭐 내가 무슨 뭐 전문 뭐 MBC나 뭐 여기 유젠드 뉴스 원 TV 같은 데는 아니지만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되게 심각해요. 지금 제가 그냥 뭐 아유 그거 심각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알면은 무서운데 모르면 이게 그냥 모르는 게 용감한 거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또 그래서 안다고 해서 뭐 대처할 방법도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알고서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게 틀리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민을 왜 열어야 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거 봐 지금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주고 어떻게 좀 기대까지 해보려면 이민을 열어주던지. 이거는 뭐 아니면은 시즌할 워커 같은 비자를 해서 그래.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유엔드 법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애들이 200만 원 줘. 그리고 뭐냐? 숙식을 제공해줘. 왜냐? 농장 옆에 농막 같은 거 하나 컨테이너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일하다가 하면 걔들은 땡큐거든. 근데 뉴질랜드는 그런 거 자체가 힘들어. 건축법부터 너무 힘들고, 뭐 집도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고 임대비가 비싸지는 거야. 뭐 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고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누리는 한자 있고 아니, 난 지금 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코로나 때돈 찍어서 주고서 그냥 초라막아가지고 초반에 뭐 코로나가 뭐 완벽하니 뭐 뉴스 몇번 나오고 뭐 이런 그런 헛짓거리는 해대고 주사도 못 싸가지고 그냥 돈 엄청 쓰고 지금 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진짜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알면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제가 왜냐면 지금 좀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이게 또 공식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기 공식적이니까 내가 얘기를 막 못해서 그렇지 이게 조금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이건 문제가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문제가 보이는데 내가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이게 그런 거야. 저가 뭐 전화나 친구들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대놓고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뉴스 내는 거 제가 보는 거 중에 뭐 제가 하루에 뭐 뉴스 내는 거 두세 개 내는데 제가 두세 개만 보겠어? 응. 엄청 봐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준비하셔라, 준비하셔라. 뭘 준비하냐고. 나도 얘기를 뭘 준비하냐고. 큰일입니다. 예. 아니, 큰일이에요. 큰일. 예. 자, 다음 뉴스. 국민당은 고등학교 폭행 이후 밝혀진 후 의원 샘 엄필대를 지지합니다. 정국 의원 샘 어웨이 우프핀대를 킹 컬리지가 있을 때 거친 굴레가 있었지만 학생에 대한 공격은 그 아주 먼 길.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 국민당이 지지하는 뭐 의원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애를 팬 거야. 16살짜리 놈이 13살을 팬 거야. 그래가지고 퇴학을 당했어. 근데 이걸 지지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그때 사람 아니고 뭐 좋은 사람이다 뭐뭐뭐 그래서 이제 지지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지지하는데 유엔들은 이걸 해도 뭐뭐 뭐 떠드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아. 예. 뭐뭐 말만 하는 거지 뭐 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고 할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빨리빨리 뭐 보조금 더 주니 세금 깎아주니 중요해. 하지만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내가 더 좋은 방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세금 깎아주니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세금 깎아주고 덜 받고 더 받고는 아 배불러서 돈 많이 버는데 좀 뜯어가면 어때? 괜찮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뭐
한국도 그렇잖아. 청문회도 안 거치고 좀 교육부 장관 올렸다가 좀 지가 알아서, 어? 걔 이상, 그거 뭐, 그런 거, 뭐 음주운전 나오니까 그거 덮으려고 뭐, 5세 미만 입학 얘기하다 좀, 그러다가 지금 그거 뭐 대통령이 지지한다, 그거 안고서 지금 교육부 장관 지금 사퇴했잖아. 뭐냐고 지금. 근데 한국도 똑같아.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문제가 지금 산더미같이 있는데 나아갈 방향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똑같아.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빨리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네 법이 좋니, 내가 내 법이 좋니 이렇게 하면 더 좋, 이걸 해야지 지금 서로 뭐 감세액이나 이거 뭐 감세 말도 안, 돈 많이 벌어봐, 많이 뜯어가도 말안 해, 못 벌고 뜯어가려니까 뭐 욕먹는 거지. 애매합니다 지금. 예, 아무튼 또 보다 보니 또 제가 좀좀 제가 또 잘못 말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예. 아무튼 유현진 미실장 또 좋은 뉴스가 있거나 좀 이렇게 좀 같이 열받을 일이 있으면 한번 제가 또 한번 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